매장만 한 1,400평? 네. 이 부지하고 다 합치면은 뭐 한 2,000평 조금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와. 구매했는데 잘못 구매했을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네. 사이즈나 뭐 침을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직접 와서 눈으로 네. 보고 사네. 네. 와. 여기가 지금 철제 창고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철제 창고고 네. 목재 창고는 또 따로 있나요? 목재 창고는 또 옆쪽으로 가시면 또 있습니다. 아니, 제주도 왜 이렇게 커요, 전부 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서황건재 서황몰 대표이사 고영기입니다. 아, 지금 매장을 돌아보니까요. 예. 이게 지금 평수가 가늠이 안 되는데 아. 그냥 만 평 정도 되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매장만 한 1,400평? 네. 이 부지하고 다 합치면은 뭐 한 2,000평 조금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와, 예. 매장 운영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대표님? 일로 이제 이사 온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오신 거. 그렇죠, 그렇죠. 야, 이렇게 진짜 전부 다 이렇게 취급하시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네. 지금 여기 서강몰만의 또 특징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예. 서귀포시 주변에 계시는 분들 혹은 또 제주도에 예. 계시는 분들이 예. 많이 오실 수가 예. 있으니까요. 예. 네.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뭐 우리는 뭐 건축 자재부터 시작해서 네. 소방, 안전 모든 자재를 다 취급을 해요. 그 대신 뭐 소량이라도 주문을 하시면 주문을 해드려요. 뭐 조금 뭐 못 찾는 것들 네. 소비자들이 이제 못 찾는 것들은 우리가 네. 이제 인맥을 이제 활용해서 네. 찾아서 드리거든요. 아, 다 찾아서 주시나. 예, 예, 예. 뭐 그게 이제 장점이고 네. 모든 게 다 있다. 그렇죠. 정말 모든 게 다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농담이 아니고요. 예. 전기 쪽부터 예. 뭐 설비, 예. 뭐 망, 뭐 예. 없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다 수리도 다 하고. 수리도 하시고. 에이스 센터도 예. 있고 목공 센터도 있고. 네. 임대도 하시고. 예. 목공도 이제 팀장님이 있어서 다 잘라서 줘요. 아. 재단. 가구까지 다 제작해서 드려요. 야, 진짜 서귀포 주변에 계시면 꼭 한번 방문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오시는 소비자분들한테 한마디 네. 또 해주시면 많은 예. 분들께서 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뭐 많이 찾아주시긴 하는데 우리가 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모든 물건이 있을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5만 가지. 예, 네. 5만 가지.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서귀포시 근처에 계시는 예. 분들은 정말 한 번쯤 와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다 보려면 최소 한 네. 시간은 걸릴 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구 제작 밑에 목공센터에서 가구 제작하는. 제작도 예, 예, 예. 다 제작한 겁니다. 우와. 이것 보시면 다. 가면 목공센터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보시면. 야, 그러면 예. 가구를 마침 가구를 제작할 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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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도 이제 책상. 예. 요새 요 책상이 또 많이. 이것도 다 제작을 해서. 1층에 가시면 목공센터하고 수리센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예예. 예. 친환경 페인트네요. 예, 친환경 페인트죠. 많이 옵니다. 색 제조기도 있으신가요? 예, 제조기 여기 있죠. 와. 여기가 이제 다. 이게 입고 큰 것 같아요. 큰 거 큰 거 같죠. 예, 예. 엄청 이 색깔을 다 이제 조색을 할 수 있죠. 와. 전체 다. 우리가 이제 S센터에 여기는 예. 뭐 부속도를 다 갖춰놓지는데 아직 다 갖춰놓지를 못했고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수리를 다 해주죠. S를 다 해줘요. 엔진 공급을 예, 다. 예, 예, 예. 네. 농사용까지 다. 예, 농기계까지. 예. 여기는 우리 말대로 이제 목공센터. 우와. 예. 완전 공방이네, 진짜. 예. 여기서 모든 게 다 제작을 해줘요. 그럼 여기에 소비자분이 오시면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되나요? 여기 팀장님이 있거든요. 김영수 네. 사장님이라고. 그분이 네. 이제 상담을 해요. 네. 그럼 도면을 그려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 재단하고 다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와. 예. 공구 없는 사람은 여기서 커팅도 해줘요. 아. 예. 그래서. 나무만 재단해서 가져가고 싶으신 분? 그렇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목조에 대해서 뭐 일가견이 있어서 그분이 목조 주택을 만들다가 오신 분이라서. 네. 목조에 대해서는 다 많이 알아요. 와, 여기 네. 계시는 분이세요. 네, 네, 네. 야, 이 부분도 진짜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됩니다. 네. 여기 이쪽에 근방에 이런 이제 곤방들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서 주고 재단해주고 하던 데가 없어서 아마 손님들이 알면은 많이 올 거예요. 아마. 네. 나보기에도 오시는 분은 항상 여기 들렀다 가세요. 진짜 이렇게 네. 진짜 많은 목재들이 구비가 돼 있고 또 목조 주택만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이 오셔서 여기에 또 자리를 지켜주고 네. 계시다 보니까 이제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방문해 주셔도 그렇죠.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예, 전기 자재부터 예, 뭐 배가 예, 예, 예. 다 있으니까. 예, 예. 진짜 예. 한번 좀 꼭 방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철물점 같은 느낌을 안 하고 그냥 네. 마트 같은 느낌으로 손님들 왔다가 그냥 가고 그래요. 편하게. 네, 편하게. 지금 온라인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직접 이렇게 여기 오셔서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장님? 구매했는데 잘못 구매했을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네. 사이즈나 뭐 실물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은 안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직접 와서 눈으로 네. 보고 사는. 네. 그리고 가격 차이도 뭐 여기 제주도다 보니까 네. 배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제주도 배송비가 네.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는 뭐 크게 차이 안 나면 직접 와서 사러. 야, 진짜 규모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난이. 와, 정말 큰 것 같고요. 이 지금 서귀포시 근처에 계시다면 그냥 한번 구경하러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서강몰에서 나와서 또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지나오다가 큰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었는데 인터뷰 요청을 또 좀 예, 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지나치고 또 조금 더 가고 있거든요. 네. 야, 여기는 지금 일주 동로인데요. 동부 건축 자재 백화점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매장은 이렇지만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와, 건재들이 전부 다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뭐 일단 파이프는 전부 다 기본으로 다 구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뭐 목재도 지금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위에는 지금 물탱크들도 저렇게 사이즈별로 적재가 되어 있고요. 와, 지게차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청소용품부터 시작해서 안전용품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는 또 우마, 사다리, 대차 이런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안쪽에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전동 공구들이 보기 쉽게 전부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디월트, 미러키, 마끼다, 웍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진열이 되어 있고요. 야, 매장이 근데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엔진 오일 그리고 뭐 랜턴류 이쪽에는 삼각자, 직각자 종류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전도 전부 다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수도꼭지 종류별로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또 이렇게 절단석에 꼽아서 사용하는 연마석부터 드릴에 물려서 사용하는 추지석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매장 공간 활용을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또 이쪽으로 돌아가 보면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톱 그리고 망치 그리고 콤프레셔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와, 여기는 지금 수리하시는 곳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호스들도 보이고 매장이 안쪽으로 또 깊숙이 이렇게 안전하고 이런 것들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역시 디월트 안전화는 지금 제주도에서까지도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구집들도 보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동부철물건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장 강현우입니다. 여기 지금 와보니까 정말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취급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취급하고 있으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또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인테리어 용품은 조금씩 있고 이제 배관 자재 그렇죠, 배관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설비 용품이랑 그다음 공구 네. 그다음 랜턴 종류 네. 그다음 수공구 네. 그런 거는 웬만한 공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매장이 너무 깔끔하고 이쁘게 진열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일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저도 여기서 한 10년 정도 조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일찍 시작하셨네요. 네, 부모님 밑에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2세 경영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는 게 네. 쉽지만은 않을 텐데 네. 젊은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상호가 동부철물건재입니다. 예, 동부철물건재만의 장점 많이 또 알려주시면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있다. 네, 구색이 많다. 네, 예. 최대한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친절한 거. 예,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매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예. 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네. 우와 네. 여기도 매장 있는 건가요? 네. 네. 지금 공사 중이라서 네. 좀 그런데 대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크기라서 네. 원래는 그렇게 없었는데 이제 다 부피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보시면은 물탱크류 네. 있고요. 네. 옆에 보시면 저희는 이제 정화조 많이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정화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온라인에서는 네. 구매하기 힘든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없는 것들 네. 많이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귀포시 근처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공구가 있다면 지금 동부 철물 건재로 한번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 오늘 이렇게 진짜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입장으로서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네.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면 육지까지 응원의 메시지가 또 날아갈 거니까요. 네.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진짜 경기가 많이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점점 나아진다고 앞으로 뭐 조금 1년, 2년 생각하고 네. 조금만 버텨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힘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화이팅 하시고 너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요. 예술입니다. 공구 사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고요. 일단 여기도 지금 2세 경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정말 조명부터 뒤에 배관, 정화조 그리고 물탱크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구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귀포 근처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지금 동부 철물 건자재 공구를 한번쯤 방문을 해 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서 지금 한 4시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좀 더 돌아야 많은 곳을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또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아, 또 이렇게 음료수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따뜻한 것 같고요. 네. 일단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만 남았고요. 오늘 이렇게 쭉 한 번씩 다 들러봤었는데, 물론 인터뷰를 못했는 집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여기는 지금 현대 판넬 철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야, 미러키, 디월트, 보쉬, 마키다 전부 다 취급을 하는 곳인 것 같고요. 야, 판넬들이 정말 많습니다. 판넬을 좀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곳인 것 같고요. 저기 앞에가 지금 매장인 것 같은데 매장으로도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도 매장이 진짜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각 코너별로 측정공구, 에어공구, 왼쪽에는 피스류, 케미칼류, 그리고 또 옆으로 가보시면 5번 코너는 톱날, 목공, 망치, 그리고 6번 수공구, 벤치, 니빨, 롱노즈, 그리고 7번 코너는 비트 수공구, 드라이버 비트부터 롱비트 소켓, 수공구, 드라이버 종류들이 진열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핸드 소켓, 복사알도 이렇게 지금 사이즈별로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지금 라쳇 핸들, 그리고 스패너, 기어렌치가 보이고요. 야, 원에 가위도 정말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화신, 제스트, 네, 그 다음에 워디툴, 체스코, 네, 이런 식으로 아루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공구함들 종류별로, 야, 디월트 터프 시스템, 티스텍, 그리고 툴박스, 중앙 브레인들이 보이고요. 아, 목공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다. 반대쪽에는 이렇게 또 공구집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쪽이 한쪽에 벽면이 전부 다 전동 공구만 전시된 공간인데, 맞기다, 디월트, 반대쪽으로 보면은 지금 보쉬, 이런 식으로 비트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미러키. 제주도에서 또 미러키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 제품을 전부 다 오픈시켜서 직접 한번 다 만져볼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한번 놀러를 오셔도 좋을 것 같고, 팩아웃부터 공구집, 그리고 전동 공구들. 와, 이쪽에도 또 있다. 이쪽에도 공구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에 현대종합목재 대표 배성환입니다. 굉장히 젊으신데 벌써 대표님이세요? 부모님께서 하시던 거를 네.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가업을 물려받아서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진짜 요즘은 이 공구시장에 가업을 물려받은 2세 분들이 제가 전국을 돌아보니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가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정말 가지각색의 제품군들이 있던데 지금 현대 종합목재 판넬철강 판넬철강 네. 여기 매장에서 취급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다라고 또 알려주시면 보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희는 판넬, 네. 목재, 철재, 네. 건축 자재는 거의 다 있고요. 이제 네. 2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공구하고 철물도 같이 겸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도 너무 이쁘게 가지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지금 그러면 소비자분들께 네. 우리 매장만의 장점 한번 이야기도 해주시면 어필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저희 매장은 일단은 보셨다시피 공구랑 철물도 있지만 네. 이제 야외에는 판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창고가 이제 철제 창고, 목재 창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목재랑 철제, 각파이프나 이런 집성판이나 합판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들어오면서는 보니까 판넬만 많던데 목재랑 철제도 따로 있나요? 그렇죠. 앞쪽에는 지금 판넬이 있고 네. 저 뒤쪽에 가시면은 이제 창고 두 군데 철제랑 이제 목재가 네.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예. 우와. 여기가 지금 철제 창고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샤시도 하시는 거예요? 예, 샤시도 같이 하고 있어요. 와. 네. 건축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철근도 있고. 철근? 네, 다양한 사이즈의 각파이프랑, 아, 파이프, 예. 이렇게 뭐, 잔디, 다양하게 했죠. 예. 네네. 정말 재고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그럼 이게 지금 철제 창고고. 네. 목재 창고는 또 따로 있나요? 목재 창고는 또 옆쪽으로 가시면 또 있습니다. 아니, 제주도 왜 이렇게 커요, 전부 다? 진짜 너무너무 큰 것 같은데, 이 평수가. 네, 좀 넓죠? 네. 이게 대략 몇 평 정도 돼요, 전부 다 합치면? 다 합치면은, 1,500평? 1,500평? 네, 그 정도는, 아, 1,500평은 넘을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얼핏 봐도 한 2,000평은 넘어 보이거든요. 네. 목재는 그러면은 이것도 건설에서 많이들 사가시나요? 건설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전에는 그 건설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셨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젊으신 분들도 자주 오세요.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고. 이쁘게 또. 야, 지금 보이시나요? 이 수많은 종류의 목재류부터 밖에 입구에 철재류, 그 다음에 밖에는 판넬까지, 그리고 안쪽에는 모든 공구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신 분들은 많이 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아, 진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동종업계 계시는 분들이 네.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응원의 메시지를 또 한번 보내주시면 육지까지 또 응원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뭐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모두 좀 다 같이 좀 뭉쳐가지고 좀 힘을 내셔가지고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서귀포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들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이야, 여기는 지금 또 이렇게 제품들이 다 전시를 해놓으셨습니다. 네. 아, 또 있나요? 우와. 여기 지금 한 블럭을 전부 다 지금 공구상가로 쓰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저 끝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인데 또 있다고 하시네요. 와, 와.